아, 이게 며칠 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며칠 됐지요. 미치겠다. 어우, 이거 뭐야. 오랜만에 심사위원이랑 일을 가니까 정리하고. 여기 4층이니까 내가 어제 보고 왔거든요. 여기다 확 부어버리세요. 그냥 사정없이 부어버리세요. 지금 이 집에, 여보세요? 지금 일 나갈 준비하느라고. 롯데캐슬 왔구나. 요즘 내가 온수가 분배기 앞에 터졌다고. 몇 동인데 내가 다 알아. 그 아파트는 203동? 어제 나한테 전화 왔던 집인데 자기한테 갔구나. 나한테 전화 왔는데 얘기했더니 뭐 자기가 아는 인테리어 업자한테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다시 자기한테 갔구나. 돌고 돌아서. 그래, 어제 내가 집주인하고 통화했었는데 딱 보니까 안 할 것 같더라고 나한테. 그 아파트는 거실에서 새도 싱크대에서 많이 샌다고. 자기한테 갔구나. 잠깐만 기다려봐봐. 가르쳐주기 싫은데? 잠깐만. 네, 가르쳐줄게. 내가 딱 그 아파트 내가 저기 해놨어. 분류를 해놨어 내가. 모르는 사람 같으면 내가 안 가르쳐주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가르쳐줘야지. 딱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T자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고쳤잖아. 싱크대 좀 잘라야 되는데. 모든 게 다 나한테 들어오지 않는다니까. 내가 이거 어제 전화 받고 이렇게 고쳐야 되잖아. 뭐 내가 다 할 수 있나? 뭐 모든 누수를 뭐. 그러니까 다 기록을 해놔야 된다고. 이렇게 끝냈구나. 난 다른 거 하면 되니까 뭐. 내 단골 아파트에서 전화 안 오더라 요즘에. 그렇게 돌고 도는 거지 뭐. 보내줬으니까. 내가 쓰는 그런 부속을 가지고 다니나? 그게 없으면 안 되는데. 그 복합 부속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사모님이 나한테 한다고 그랬으면 내가 저렇게 깔끔하게 딱 해줬을 텐데. 나를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다 누구나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잠깐만요. 이제 필요 없는 거. 자. 필요 없는 거 이쪽으로 빼고. 아마 거기선 이거 필요 없을 거고. 이거 필요 없고. 거기가 에이콘이거든. 그러니까 에이콘 압력 가는 거 어디 갔지? 내가 찾을게요. 여기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사장님이? 아직 안 냈어. 아, 압력 거는 거. 여기 넣었잖아. 아유, 거짓말. 아유, 거짓말 하고 있어. 아유, 아니, 내가. 누가 있었던 거야? 내가 아무도 안 믿어, 내가. 나 심사님도 못 믿어. 아니, 안 넣었다니까. 뭐 안 넣기는 거기 있지, 뭐. 나 넣지도 않았는데. 아, 빨리 안 온다고 전화 왔어, 나한테 지금. 아, 지각할 일이 아닌데. 아, 가르쳐 주다가 내가. 여기 사모님이 이거 다 출근한다네. 우리 빈집에서 작업해야 되네. 안 좋은데. 아, 나 빈집에서 일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나마 내가 여기 세입자분을 내가 아는 사람이라 천만다행이지. 모르는 세입자였으면은 아우 개피곤하지. 빨리 가야 돼.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 응. 자, 어디서 세는지 모르지만 이쪽일 가능성이 높아요. 뭔지 어떻게?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아니 뭔지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어디가 될지 몰라요. 장롱 밑이 될지 뭐 이쪽이 될지. 아무튼 고쳐놓을게요. 나도 빈집에서 일하는 건 싫어해요. 나는 사모님 계실 줄 알았어. 따님이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고. 아니, 내일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안 했다고요. 따님이 오늘 해주세요 이랬다고. 근데 여기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아니 이게 그러니까 나는요 누가 있는 게 좋지. 왜냐하면 내가 뭐 이런 거 치우려고 그러면 또 여기 집에 주인이 있는 거랑 다르지. 다 다르지. 물어봐. 사모님 그러면 집에 계신 날이 언젠데? 너 집에 있는 날 없어? 나는 맨날 이 시간에 나가야 돼. 1년 내내 없어요? 없어. 나는 이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어요? 없어. 우린 집에 사람이 없어. 난 맨날 나가. 요만큼이라도 뭐 먼지가 없게 할 수는 없지. 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좀 뭐. 조심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치워줄 건 뭐 있어? 아니 그 지금 모르니까 치울 게 없지요. 아니 지금 뭐 아 사모님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여기요 뭐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아니 사모님 어쨌든 그 빨리 가세요 그러면. 먼지 좀 잘 조심해 주세요. 예 알았어요. 봐 세입자들은 찾아서 고치는 거 관심 1도 없다니까. 봐봐 먼지. 아 밖에 어떻게 돌아다녀? 밖에도 먼지 엄청 많은데 길에. 그죠? 그나마 다행히 저 내가 아는 사모님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오늘 생판 처음 보는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을 걸 아마. 옛날부터 내가 알던 사모님이라. 아 세탁기가 왜 부서져요? 내가 얼마나 가벼운데. 어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몸무게가. 오. 아유. 진짜 배짱 만들고. 오씨. 왜 이렇게 미끄러워 신발이. 아 문제라니까 이거. 이씨. 아파. 내 말을.
인정을 안 하려고. 아, 그게 아니라 네. 황 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면 좀 불안하지만 나는 몸무게가 60kg도 안 나왔는데 이 싸구려 수도꼭지에다가 밸브를 저 뒤에다 감춰놨어. 머리들이 얼마나 나쁜지. 밸브를 이쪽 방향으로 해야지. 뭐 그런 거 생각하면서 공사하겠어? 나중 생각? 빨리 싸구려를 안 움직일 텐데 이걸 일반 소비자들이 어떻게 잠그겠냐고. 나중에 이거 보일러 가려면 피곤하겠다. 이거 굳이 이런 거 있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데. 집 자체가 쓸모가 없는 거야 이게. 왜 돈 들여서 이런 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온수적으로 틀어야죠. 계속 나오잖아요 물이. 이걸 왜 만들어? 참나 이해를 못하겠네. 왜 이런 데다 돈을 쓰냐고. 이거 봐 이 철구석 이거 막 구멍 날라 그러잖아. 누가 이렇게 해놨냐?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빨리 은퇴해야지. 그리고 컴프레서 설치하시고 여기다 설치해? 네. 그래 내가 여기다 밸브 만들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 내 말 안 듣더라고. 그 습관이 무서운 거야. 처음에 배울 때 잘못 배워가지고 내 말 더럽게 안 듣더라고. 얼마나 편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네. 내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는 거야. 아 이거 좀 그렇다. 골 아프다 이거. 날라가 버렸어. 사장님 잠깐만. 됐어요. 이거 뽀개졌으면 이거 갈아야 되는데. 사장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뽀개졌어요. 아니 속에 박힌 채로 뽀개졌어요. 또 수정 갈아줘야 돼. 아 그러니까 나 이런 싸구려 아 조심하는 편인데도 이것도 싸구려잖아. 조심해야 돼. 만지기도 겁나 다 싼 거 박아놔가지고. 이제 업자들이 잘못한 거지 이건. 줄도 다 상아가지고 이거 만지는 순간 다 갈아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누수 찾는 게 먼저니까. 아 옷이 아 그러니까 빈집에서 하면 안 좋다니까 이거. 아 잘못하면 문 망가지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이거 빼고 하면 돼. 빼고 여기 거실은 또 강화마루야. 예, 강화마루에요. 거실은 강화마루에다 장판을 깔아놨어. 이거 봐 여기서 세면 골치 아프다 진짜. 여기 다 벌어져가지고 이봐 여기 왜 느껴지잖아요 강화마루. 그나마 방에다 장판 깔아놓은 게 천만다행이야. 여기까지 강화마루였으면 진짜 다 맞나와요. 진짜 강화마루는 깔면 안 되는데. 이 빌라는 뭐든지 다 싸구려로 해놨어. 어쩜 이렇게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냐. 아 이걸 왜 만들었지? 아 참. 아 나 이걸 풀고 싶어도 얘가 걸려가지고 지금. 내 생각에 이거 풀려고 이거 밑에 빼면은 여기 실리콘 다 발라놨잖아요 또. 아 이런 건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번 해볼게. 그냥 냉수에서 센다. 냉수에 걸어보길 잘했네. 확실히 떨어지는데? 아 이러면 세탁기 때문에 아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세탁기야. 아우 나 진짜 옛날에 짤순이 있을 때가 좋았어요. 옛날에는 짤순이만 있어도 행복했는데 난 집은 그대로인데 살림살이들은 다 커져가지고 또 이런 데서 밀리는 거 아니야? 좀 좋은 거 달아주지. 아 이런 최고 싸구려로만 달아줬어. 야 소리 안 해. 아 장롱 드러내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도 난다? 온사하면서 뽀글거리는데? 다 뽀글거려요 바닥에서. 내가 빈집에서 일해서 일하기 싫은 건데 아 주인이 있어야 자기 옷을 이렇게 쫙 하는데. 하, 일단 사진 찍어놓고 옷을 내가 그대로 사진 찍어놓을게요. 나중에 그대로 넣게. 그리고 좌우가 저기 섞이지 않게 따로따로 옷을 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일단 한번 사진 한번 찍고.